잠시만요. 전화 좀 걸어볼게요.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해야 되니까. 띄워드리고. 오, 목 푼다. 손 풀어야 되는데. 과몽이! 손을 풀어야지 목을 왜 푸나? 여봐! 여보세요? 여봐, 과몽이! 과몽이! 안녕하세요. 과몽이 잘 들리나? 잘 들려요! 목소리가 어때? 어... 이 마이크가 지금 세 번째 마이크거든? 왜 마이크 죽었어요? 아니, 지금 마이크를 세 개 써. 방송 마이크와 녹화 마이크와 그 다음 디스코드 마이크와. 왜 세 개 써요? 왜냐면은 녹화 마이크를 원래 디스코드에 물렸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녹화 영상을 보니까 막 그 약간 오류들이 있더라고. 잠깐 한 10초간 안 들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녹화 마이크를 또 따로 쓰고 있네. 바로 자고 일어나서 가까운 노래방에 들린 뒤 아주머니에게 사정사정해서 마이크 하나를 빌려왔지. 썼어. 들리나? 네. 과목이 들리나? 잠시만요. 네. 어. 잠시만요. 어. 과몽이? 잠시만요. 간식까지로 갔나? 아니요, 잠시만요. 과몽이가 잠시만요 하는 건 몇 가지 없는데. 맞춰보라. 맞춰보라고? 설마 그 말을 하면서도 먹고 있는 거야? 맞춰봐봐라. 난 도무지 모르겠네. 자네가 골드2로 올라가고 나서 우리의 격차는 너무나 멀어져서 난 자네를 이해를 못하는... 그때 듀오하고 롤 랭겜 안 돌렸는데 일부러? 뭐? 아예 안 돌렸어요. 나는 돌렸다는 게 문제야. 나도 돌리지 말았어야 됐어. 더 떨어졌다고. 아니 좀 뭐 벌어질까봐 그냥 그대로 냅뒀는데. 벌어지! 나한테 그런 건가? 아니 벌어질 않았고 벌어질까봐. 아, 나 약간 피해망상과 피해의식, 과대망상 여러가지 여러가지를 앓고 있으니 단어 선정에 조금만 조심해주게. 벌어지었어요? 어? 벌어지었어요? 어제 난 그랬지. 하지만 오늘의 나는 다를 것이야. 우리 티어 점수 더 벌어지었어요? 어. 몇 점이에요? 얼마나 더 벌어지었어요? 나부터 말할게. 난 자신 있으니까. 오. 난 실버트 32점. 과몽이는? 저 골드2 몇 점이지? 들어가 봐야 돼요. 골드2야? 네. 와! 2라는 공통점이 있네. 그때도 골드2였는데? 그때 내가 실버 1이었지. 그래서 서로 안 맞았지. 근데 이제는 또 실버의 2와 골드의 2기 때문에 더욱더 잘 맞지 않겠나, 저번보다? 5티어, 딱 5티어 차이래요. 그리고 솔직히 과몽이, 자네는 나랑 듀오할 때 캐리 못하면 말이 안 돼. 왜냐면 왜요? 원래 과몽이의 리그보다 훨씬 떨어진 점수 때 리그에서 플레이하는 거 아니야. 과몽이, 따지고 보면은 나랑 브론즈2랑 듀오하는 게 지금 과몽이랑 나랑 듀오하는 그거 아니야. 같은 맥락이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오늘 뭐지? 잠깐만요. 왜 이렇게 해물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이렇게 귀에 자극이 되지? 아, 마이크 때문에 그런가? 내가 좀 낮출까? 과몽이가 낮출래?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볼륨이 큰 게 아니라 너무 귀에 막 쏙쏙 박히고 있다 해야 되나? 아, 발음이 좋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발성? 너무 청량하고 좋은 거네. 너무 완전 쏙쏙 박히네. 아, 좋다는 말을 한 거였나? 있네. 오케이. 말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게임도 똑바로 못하는데. 그거 하나 장점 아니겠는가? 아, 마이크를 바꾼 거죠? 저번 달에 쓴 거 말고. 저번 달에 쓴 마이크가 아니지. 그걸로 해줄까요? 저번 달에 쓴 걸로? 한번 해봐봐요. 오케이. 어떻게 하지? 그럼 안 할게요. 아니야, 할 수 있을 것만. 아니야, 안 했는데. 아니야, 10분 정도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만 여유를 주겠나? 아, 알겠습니다. 디스코드란
이 시스템은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시스템이야. 아, 왼쪽에 챌린저 도전하는 자라고 써 있죠, 왼쪽 밑에. 거기에 마이크 끄기, 소리 끄기, 그다음에 설정, 사용자 설정. 나도 알고 있네. 누른 다음에 음성 누르고 녹음 장치에서 딴 걸로 설정을 바꾸는 어때? 거죠. 어때? 어때? 감옥이 어때? 오, 어때? 오. 어때? 어때, 과몽이? 좀더 길게 말해주세요. 어때, 과몽이? 전 마이크가 난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아니, 과몽이! 네. 그게 무슨 막말인가? 아, 그냥 해물님 목소리는 귀에 때려 박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원래 그래? 오케이, 다행이로구만. 근데 이거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네? 마이크. 3만원짜리 마이크인데, 20만원짜리 마이크를 이겼단 말이야? 진짜요? 디스코드 마이크는 3만 원짜리예요? 그거는 그 탁상용 마이크 있잖아요. 그, 캠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거. 그거 4만 원짜리예요? 그래? 네. 나는 3만원 그거 시절에 써요. 샀는데. 지금 과몽이 그거 쓰는 거예요? 네, 디스코드 그거예요. 아, 진짜로? 아, 방송은 디스코드만. MXL이고. 방송은 다른 거고. 네. 아, 과몽이! 누가 보면 이거 커플 마이크인 줄 알겠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아, 그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저씨. 아, 그래? 아, 또 네. 루머가 생길까봐. 네, 요즘 애들 말로 단돌이 칭걸세. 알겠나? 알겠다. 아, 또 아스라 누님 모셨네. 생일 축하드려요, 누님. 아, 누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 우리 친누님은 아니고, 네. 친누님 같이 가까운 사이지. 내 목소리가 커요? 잠깐만 들어볼게요. 과몽이는 이모라고 불러. 왜? 별로 안 큰데? 과몽이 목소리? 해물님 목소리보다 제 목소리가 더 큰데요? 아, 진짜? 네, 나는. 거의 내 방송인데, 저거는? 그래? 내가 그럼 조절하면 네. 되지. 해물님 목소리 지분율이 한 60%면 제가 한 말해봐. 2이다. 마, 여러분, 지금.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과몽 방송국입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별로 큰데? 크다는 거예요? 과몽이 훨씬 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근데, 왜 내 목소리만 공감하다는 듣고, 거야, 이거? 과몽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과몽이, 우리가 둘 네. 다 말해야, 그, 음량이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지니까, 네. 서로 화음을 넣을 수 있는, 응. 심심한 날. 롤 하고 싶은 날. 내 컴사양. 빡대가리죠. Yo, 값싼 컴퓨터. AS 완벽한 AS 완벽한 컴퓨터. 컴퓨터! 가족 같은 조립식 컴퓨터. PC 준시팬! 플러스. 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다웠다. 준양이 아, 좋았다. 여러분, 두대 사세요. 어차피 요즘에 집에 한 대로 부족합니다. 거실과 여러분 방에 한 대씩 놓던지, 아니면 형제가 자매가 있다면 두 대는 필요하겠죠? 그렇기 맞아. 때문에 PC 플러스에서 한 대, 준 시스템에서 한 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첫 번째 구매하는 컴퓨터는 준 시스템이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구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역시 멋진 오빠야. 자, 그럼 과몽이. 자네, 나와 네. 귀호하고 나서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났지 않나? 아,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네요. 그동안 자네의 신변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게 있거나 근황이 바뀌었다면 나에게 지금 알려주도록 하게. 하이에나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하이에나 씨께서 선제 별풍선 100개를! 공격이라면서. 선제 공격? 뭘 아! 선제 공격한 거지? 아하이! 별풍선으로 싸우지 마세요! 네? 그거 BJ만 배불리는 일입니다. 네? 우리 방에서는 링 위로 아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한 발짝 내딛는 용기가 바로 용기 있는 자를 결정하는 바로 기준이 되겠죠. 아, 다이애나 버프님께서 아니 버프님 링 잘못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버프님 우리 쪽 선수였던 것 같은데 버프님
어머니 그쪽 코치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와! 아, 번영이님께서 아, H컵 이상 번영이님께서 별풍선 LOL게를 링이로 또 올라오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장난입니다. 또 오늘 열심히 방송해주고 아몽이 머영이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님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당신님 나비님 감사합니다. 어, 강하연님 또 팬클럽 가입. 어, 강하연님 캠 방송하시는 분인데? 진짜요? 던파 방송하시는 분이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형? 아니 그냥 옆에 하트 두 개 붙어 있으면 묘하게 기대하게 되거든. 아닌데 이거 제 방송국 들어갔는데. 어. 아닌 거 같은데. 아유, 옆에 하트 두 개 붙어 있거나 뭐 하트 붙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캠 방송 하시는 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하트 딱 붙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형, 지금 내가 방송국 들어갔어요. 그 형. 어. 강하연 님. 아, 나도 봤어. 들어갔는데. 그 복근이 어. 멋진 남자 있지? 예. 머리 기시고. 예. 그 예전에 나 대학교 때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거든. 어, 진짜요? 당연하지. 그 정도 머리 스타일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다이애나 버프 씨께서 별풍선을 LOL게. 야, 이게 다이애나 버프 님께서 우리한테 해물님, 과몽님 힘내요 하면서 버프를 걸어준 거네. 우리 방에 한 번, 과몽이 방에 한번 쏘면서 버프를 걸어준 거네. 해물이 방에 한 발. 어. 하이에나님께서 또 롤게를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롤게 감사합니다. 하이에나님, 버프 두 번 거신 것 같은데? 보통 RPG에서 두 번 걸면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던데? 와, 감사합니다. 와, 조조딸이, 조조딸이. 아이, 감사합니다. 둘이 약호남? 아, 이런 세상에. 과몽이, 우리가 케미가 잘 맞는 모양이네. 아, 이런 세상에. 아스라 누님! 이복의 개! 아니, 514개! 해물아, 내 누나! 5월 14일은 누나의 생일이야. 절대 잊지 말도록 해. 알겠지? 라고 하시며, 이런 세상에, 아프리카의 저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저한테까지 완벽히 각인이 되었습니다. 아스라이 누님께서 별풍선 514개. 저는 항상 몸에 타투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514 아스라이 누님 생일이라는 타투를 한 듯이 살아가겠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 수 없다면서 5월 14일은 누나의 생일 생신이시긴 하지만 해몽 듀오 방송 날이라면서 514개를 오, 그 리액션 끝난 건가? 잠깐만요. 계산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계산기를 왜 더해? 그러게. 자네, 에? 내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사자성어로 빡대가리인가? 자네, 아니 선물 받은 내역을 보면 선물 받은 내역을 보면 별풍선 몇 개인지 다 보이는데 그 무슨 수동 작업인가? 어? 아니, 자네 뭐야? 자네 요즘 좀 편해요. 제 손을 믿어야지. 아. 자네 요즘 일어날 때 주판 배우나? 왜 그거를 두들기고 있어? 아, 제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무슨 제도인데? MVP 제도. MVP 제도. 아! 아, 이거구나! 네. 자네 요즘 뭐, 방송 어디, 그 뭐야, 어디 들어가서 막 배우고 그러잖아. 토토 방송 들어가나? 토토 아, 나 저 배우고 왔어요. 지금. 아, 이거 토토 방송 들어가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님께서 세 개, 두 개, 한 개 갑자기. 허!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어? 뭐예요? 뭐야? 내 자네에게 주는 선물일세. 아, 진짜요? 당연한, 내가 보낸 전사야. 내가 보낸 우리 방에 살아있는 천사. 레전드 마핀님! 이복의 과목이! 자네 이렇게 우리 방송 팬분들이 별풍선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자네 내 부탁 작은 부탁 한 가지 들어줄 수 있겠나? 어? 자네 아이디랑 비밀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증 앞사진 통장 계좌번호 좀 보내주게. 뭐야 그게 간단한 부탁이 아니고. 터졌어요. 아 이런 세상에. 빠삐 형님께서 별풍선 500개 선물로 빠삐 형님께서 어딜 그리 빠삐 가시나 했더니 과몽이 방송을 들렸다가 어딜 또 그렇게 빠삐 가시나 했더니 또 내 방송에 와서 500개를 더. 이런 세상에 감사합니다. 진짜 빠삐 형이 방송을 아시는 게 바로 과몽이 방송부터 줘서
뭔가 이렇게 긴장감을 유도한 다음에 바로 해머리 방송해 주시면서 뭔가 아로마 마사지 같은 뭔가 해머리의 근육의 이완을 가능케 하는 아, 또 이런 고급 전략을 구사하셨구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전드 파피 형님께서 500개 선물. 파피님. 아,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는구나. 드립이 혼인신고가 아니고요. 아, 별풍선을 환전하는데 필요한 아, 그런 준비물 같은 겁니다. 주민번호 앞면과, 그 다음에 통장 사진, 그 다음에 통장, 아, 계좌번호, 그리고 아이디와 비번호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죠. 뭐야, 또 뭐야? 헐, 아, 차키님께서 또. 33개로 팬클럽 가요, 헐. 333개로. 와, 이거는 헐. 우리 팬분들이 과몽이 해물이랑 네. 기호해줘서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서 참을 수 없어 하면서. 하면서 그 더러운 입술로! 그 더러운 입술로 꽈몽이 볼에 뽀뽀를 한 거야. 33개. 바로 세수하고. 고맙습니다. 와, 빠삐님, 금전, 악시, 파조님, 자키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와, 하이에나님도 진짜 고맙고. 극정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자키님도 와, 감사드리고. 진짜 오늘 아스라이님, 방송 완전 달리겠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몽이 방송 열심히 하라고 재밌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네. 자네와 나의 듀오는 네. 5시간이 맥시멈이야. 자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나? 왜요? 어? 5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텐션이 조금씩 저하가 오거든. 아, 자키님께서 33개를 아, 나는 진짜 이 숫자 좋아해. 예전에 내 첫사랑이 저 신발장 네. 번호가 33번이었거든? 왜요? 33번이었어. 그래서 왜요? 나는 33이 333보다 더 좋아. 333은 나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숫자인데 33은 의미가 있잖아? 그치? 나 그래서 아, 333이 더 좋은데? 어, 아니야. 나는 회사 다니면 부장님이 자네 330만 원 밖에 했나? 그 새끼 나아재님께서 337개를 와! 와! 333보다 더 좋은 337개! 와! 배식인 아재씨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재님, 이거 33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해몽님, 해몽 듀오 하면은. 쌍방 게이득 맞죠? 아, 당연하지! 아, 배식인 아재씨께서 또. 30, 당연히 개이득이지. 나도 3,700원 벌었는데, 이 사람아. 아, 헤임을 빠져, 님께서. 아, 당연하지. 아, 근데 과몽이 그거를 알아야 되네. 네. 시청자의 있지? 별풍선은 네. 내 것이 아니네. 알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쌍방 개이득이야. 물음표. 아, 또 나의 이런 압축된 뜻을, 함축된 뜻을 이해를 못하는구만. 너무 많은 것을 압축시켰나? 이 사람들 나의 또 올바른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아프리카 거임, 니께 내꺼 내께 내꺼. 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브금 하나 깔면서 첫 번째 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 어? 내가 진짜 10분 전부터 어. 말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10분 전부터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네. 말해보게. 아, 제가 말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계속 타이밍 맞추려다가 까먹었어요. 말할게.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10분 전에 아 이 말 해야지 이랬는데 까먹었어요. 한 발짝 용기를 내봐. 말하게. 제가 네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생각했는데요. 한 달 전부터 생각했는데 해물님이랑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네. 그렇지. 그럼 내가 오케이. 세상에 부탁 중에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다방면이기에 부탁 중에 거의 뭐 37억만 개 정도는 부탁할 수 있지 않나? 경우의 수가? 그쵸? 단 하나 말고는 다 들어주겠네. 배틀그라운드는 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통했나? 자네가 하려던 질문이 혹시 그거였어? 그렇다면 자야 락한 듀오 하자고요. 아 그거였어? 네.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자야를 사놓고 연습했어요? 한 판도 하지 않았네. 자네와
자네와 그 처음. 저는 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야를 처음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추억을 뭔가 과몽이와 함께 한다면 그 자야에 대한 기억이 내가 똥을 쌌더라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내가 자야를 하지 않았어. 내가 막 귀찮아서 막 이제는 막 게임 BJ인데 뭐 신캐릭 나와도 아이 귀찮게 뭐 저거 해 어차피 그 전에 있던 캐릭 110개나 있는데 110개나 하면 되지 이러면서 막 내가 게으름 부리고 내가 그런 거 같나? 절대 난 그런 BJ가 아니야. 어? 그렇다는 오로지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오로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유 하나로 그런 거야. 어? 과몽이와 자야를 딱 하고 싶어서 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알겠지? 괜찮아요. 저 오늘 준비한 챔프가 라칸도 있고 그리고 마오카이 서포트 좋다 해서 마오카이 서포트 준비했고요. 그래서 저 어제 한 판 했어요. 진짜 마오카이 살면서 딱 한 판 했어요. 과몽이 졌어요.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네. 과몽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과몽이가 원하는 대로 점수를 만들어줄게. 자네 오늘 어디까지 내려가고 싶나? 올라가고 싶은데요? 아니 아니 그건 들어주지 못하는 부탁이야. 나는 내리는 고수야. 자네 어디까지 내려가고 싶나? 부담 갖지 말고 정확히 말해.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나는 가능케 할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가고 싶나? 아니 저희 올라가려고 하는 듀오 아니에요? 자네 그런 거 있어. 저희 실력 듀오잖아요. 실력 듀오. 실력 듀오지.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나? 나에 대한 신뢰가 굉장하구만. 역시 과몽이야. 해몽 듀오 하이라이트 방송 보니까 완전 실력 듀오던데. 아 그거는 좋고 예쁜 것만 보여주려는 편집님의 기술과 마음이 100% 적용되면서 그러한 기적 같은 영상이 탄생한 거야. 한간에 따르면 5시간 편집해야 그 8분짜리 영상이 나온다고 하더구만. 아 열심히 하시는구만. 당연하지. 골드 5까지 안 떨어지지. 지금 골드 0점인데. 골드 2에 0점이야? 네. 자네 그러면 오늘 자네 지금 골드 2에서 요 네. 이번 시즌 최고 레이팅이 몇 점이야? 이 점수겠죠? 아 골드 2에 0점? 네. 거기서 막 더 이상 올라가고 막 내려가고 그러지도 않고 계속 맴돌고 있지. 안 돌렸으니까요. 아 돌려도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개월 동안 실버 1과 2 사이를 뺑글뺑글 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럴 때는 변화를 줘야 돼.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변화는 쉽게 줄 수 없어. 근데 내려가는 변화는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 보면 다시 올라가면서 막혔던 그 벽이 뚫린단 말이야. 응? 해무라 너 예전과 다르게 방송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앞으로도 지금 마음 잃지 말고 낸다. 열심히 해라. 나도 초심 잊지 않고 3년째 팬가입 안 하고 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따라하님께서 별풍선께서 물 어떤 소신 있는 건빵분의 채팅이죠? 뚝심과 소신 하나로 제 방송을 3년이나 봐주신 건빵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BJ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내가 그러면 자네를 초대하도록 하겠네. 아, 알겠네. 알겠습니다. 좋아. 저, 맥가리기 오늘도 해물님 거 써도 돼요? 아, 당연하지. 부담 갖지 말고 쓰시게. 고맙습니다. 뭔가 오빠 팬티 빌려 입는 것 같다. 안 빌려줘. 우리 누나가 가끔 내 티 입고 나가. 박스티라 그러면서 입고 나간단 말이야. 뭐야. 근데 진짜 오빠 있으면 오빠 팬티 빌려 입어요? 빌리진 않고 그냥 입죠. 그래요? 나는 누나 팬티 입은 적 한 번도 없는데. 누나 팬티 입긴 좀 그러시죠. 아니 왜? 과몽이는 오빠 팬티 입어도 되고 난 누나 팬티 입으면 안 돼요? 아니 오빠 아니 오빠 팬티는 약간 반바지잖아요. 짧은 반바지 느낌. 그래서 누나 반바지. 팬티는 더 짧은 바지 느낌이지. 근데 안 입을 거고 안 입어봤고 그럴 일도 없어요. 그냥 약간 불편하실 것 같은데. 질투나서 한 말이야.
왜 그게 늦었나요? 나는 못 있게 할것 같아서. 해부리는 위에 거 있잖아. 말하면 말할수록, 아, 이제 말하면 말할수록, 개미족이 빠지는 느낌이다. 이런 세상에. 좀 있으면, 변태로 변신할 것 같아. 진짜 해물녘 몸에 누나팬 튀면 눈 상하겠다. 눈 감고 입을 건데요? 아니, 안 입을 건데요? 우리 그러면, 아, 자네 근데 왜 초대를 안 받나? 아니, 이 사람이에요? 또저 맨날 저 챌린저가 바로 나야. 오, 어떻게든 또저 맨날 챌린저를, 저 하다가 챌린저가 된다. 어떻게든 오. 챌린저란 아이디를 넣고 싶어서 내좀 무리를 했네. 원딜 갈까? 자네, 네, 자야 바로 갈까요? 진짜야? 진짜야? 진짠데? 진짜, 진짜야. 진짜야? 야, 진짜야. 진짜 하자고? 진짜야. 자네 상처받게 될 텐데. 나, 스킬 설명이라도 읽고 가주세요, 그럼. 자야는 지금 나한테 처음 보는 여자와 똑같아. 아무것도 몰라, 자야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죠. 아, 그건 그런데 난 자야한테 호감이 없는데? 왜 알아가? 이거 봐봐. 자야랑 라칸이랑요. 같이 직갈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캐릭터 가능한데? 같이 직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럼, 직가고 있어요. 직가는데 7초인가? 7초인데 제가 한 3초가 흘렀어. 그러면은 제 옆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4초 만에 가실 수 있어요. 와, 진짜? 응! 그게 패시브야? 네. 개꿀았네? 아니, 다른 패시브들 막두번 살아나고 막 엄청난 패시브들 봤는데, 그게 집 가는데 따라가는 게 패시브라고? 집 가면, 그리고 나도 갈래! 이게 패시브야? 아, 이런 세상에. 아니 패시브 또 있어요. 패시브가 또 있어요. 뭔데? 또 있어. 아, 그건 그냥 더물어주는 거구나. 메인 패시브가 그거는 이제 있구나. 커플 컨셉이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한번 해보자. 스킬 설명 읽어주세요, 제발. 알아, 그, 깃털 막, 딱, 땅에 딱 박힌다면, 깃털 막, 딱 오면은, 깃털이 막, 탁, 몸에 탁 박히면서, 적들 막, 데미지 확 받고, 그 다음에, 궁극기 딱 쓰면은, 바로, 베인 구르기를 뒤로 쓰면서, 갑자기, 공격이 안 돼. 그럼 사람들이 막, 뭐야? 자기가 공격이 안 되지? 그러면, 오빠! 바로, 무적이지롱 딱 하면서, 적들을 농락할 수 있는, 바로 그 궁극기, 내가 알고 있지. 아저씨. 저 말할게. 물 떠올 테니까 스킬 공부하고 오세요. 알았어. 스킬 공부하고 있을게. 잠깐만. 미션 읽으세요. 바쁘다. 자야 스킬도 읽어야 되는데. 미션이요? 해머리님 미션 읽어. 자야라, 아저씨! 아저씨가 또 이렇게 미션을.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나는 절대 해물이한테 그냥 별풍선을 주지 않겠네. 아저씨! 아저씨! 오늘 자야 미션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딨어? 챔피언 이제 어딨지 지금? 챔피언 어딨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아자! 이길 수 있다. 자야라고 해낸다. 자야,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스킬. Q, 깃털 연타. 여러분도 같이 공부해요. 이거를 회수할 수도 있더라고. 이게 깃털 연타. 이게 깃털 칼라폭풍 일으켜서 공격 상승한다. 이게 불러들이는 거. 이건 E를 마지막에 쓰는 거구나. 이걸 다,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이걸 다 썼을 때 E를 쓰면 딱 돌려들으면서 깃털당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깃털 같은 데미지를 주면 어떡하지? 그럼 안 아픈 거 아니야? 그럴 리 없겠지. 컨셉만 그런 거니까. 저항의 비가. 와! 이런 세상에 애쉬의 궁을 피해버리는구만. 너무나 엄청난 광경에 자야를 167cm, 52kg, 75, 2. 오! 가슴 크고 체중 미달 남자구만. 세상에. 살좀 찌셔야 되겠네. 궁극기. 순간 즉시 발동하는 거구만. 오케이. 근데 패시브가 스킬 사용 후몇 차례 기본 공격이 경로에 있는 적을 모두 관통하고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깃털을 남깁니다. 아, 평타에도 스킬 사용 후에 깃털이 나가기 때문에 깃털이 주위에 막
막 널브러져 있길래 나는 바텀에 딱 뎅가가지고 뭐야? 닭 잡았나? 어휴 배고픈데? 이러면서 나는 삼계탕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그게 아니고 자야의 깃털이었구만. 그녀의 깃털이었구만. 오. 다 이제 알았다. 아 자키님께서 자키님께서도 미션을 주셨어요? 오늘 실버 1가면 2000개 미션? 와 이런 세상에 내가 이제 34점이지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실버 1 충분히 가능. 골드였다면 불가능할지도 몰라. 만용이었겠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건 만용이었겠지. 탐욕일지도 모르고. 근데 실버리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야를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열심히 해서 과몽이 저번에 제가 점수 떨어뜨렸거든요. 이번에 꼭 과몽이 점수 올려주는 멋진 오빠가 될게요. 죄송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특성을 올려놔야지. 공부 다 했어요? 당연하지. 과몽이 역시 가자. 공부는 벼락치기 일세. 오, 역시 공부는 시험 보기 10분 직후, 10분 전에 바로 공부를 해야 돼. 오, 머릿속에 다 들어갔네 지금. 오, 10분 동안. 머릿속에 깃털까지 들어간 미션 느낌이야. 미션 뭐 받았어요, 형? 미션 실버 1 갈시, 별풍선. 어. 200개. 진짜? 어. 200개? 그럼 거기에 0 하나 더. 2000개? 어. 실화야? 어, 실화야. 와. 열심히 합시다. 이거는 진짜 완전 빡침증해야 돼. 맞아. 왜냐면 저 네. 미션을 걸어주신 분이 우리가 네.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리하시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2000개면 엄청 많은 돈이죠. 맞아. 그 마음 하나만 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나는 진짜 내가 실버에 갔는데 자야님께서 아 자야님이란다. 자키님께서 해물님 사실 왜왜왜 아 과몽이 팬이다. 그치? 아닌데요? 과몽이 팬이야. 난 알 수 있어. 과몽이가 아니, 모르지만 난 알아볼 수 있어. 하연이 까꿍씨 아니 아니야 아닌데? 물어볼게. 네 하연이 까꿍씨 과몽이 팬 맞죠? 형 팬인데 해물님 팬이에요. 과몽이 조금도 관심 없어요? 조금도 관심 없어요? 조금도? 요만큼도? 깃털만큼도? 내 팬 아니에요. 저 팬 닉네임 기억해요. 깃털 하나만큼도? 옆구리에다가 나 죽여놔야지. 관심 아예 없음? 뭐야? 아! 뭐지? 안약잼님이 챔피언 선택 과정에서 게임을 떠났습니다. 아! 와! 아! 5분 동안 시청자와 소통할 시간을 벌었다! 과목이 만세! 미안해요, 만세! 맞아, 괜찮아! 내려가는 건 과목이의 점수니까, 괜찮아! 만세! 아, 미안해! 아, 오케이! 점수도 안 내려가고, 과목이와 또 5분간 아, 얘기하고, 네. 시청자와 아, 5분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과목이 설마! 과목이 설마! 과자 봉지 뜯다가, 다찌 한 건가? 약간 그런 감이. 여러분! 먹을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게임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 주전부리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옆구리에다가 꼈는데 어 근데 아, 원래 맞아. 게임을 하는데 생수함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 어 물어봐. 저 30분 전에 해물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 해물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 어 타이밍 못 잡아서 못 말했던 말 기억나. 자야와 라칸이라매. 아니 그거는 그냥 한 말이고. 어 그러면 자야와 라카는 취소하는 거야?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했는데 왜 자네는 지금 두 개를? 그건 한 달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고. 어 난 한 달, 난 두 달 전부터 하기 싫었는데. 그럼 내가 이겼다. 안 할래? 두 달 전에 라칸이랑 자야 없었어요. 아닌데요? 나는 이미 명예로운 소환사라 메일로 자야 라칸이 한 달 뒤에 나옵니다. 라는 난 메일을 받았는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나는 메일한 매일 매일 확인하는데요. 아닌데요. 한 달 그래서...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주 끝나고 나와가지고 저희 바로 연습했는데요. 사서? 아닌데요? 저는 이미 메일로 알고 있었다니까요. 대풍선 100개 미션. 네, 까꿍님 감사합니다. 펜컴 펜카나까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리고 참 퀵뷰 드렸나요? 아 드렸구나. 와 본능적으로 드리는구만. 역시 해물이야. 시청자를 또 살아가는 마음에 본능적으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퀵뷰를 드리는구만. 잠깐만요. 어. 이거 몇 분이지 지금? 3분 53초? 오케이. 여러분 과몽이 방송도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해몽 주 이기면 100개 미션 어. 하트 누가?
해물 파전 LOL 롤. 아 롤은 안 적힌다. 방송 적용. 그럼 이제 좀 이제 말해도 돼요. 저희가 30분 전부터 말하고 싶었던 말. 어, 뭐 꼭 꼭 듣기만 하는 거지. 선택은 나의 자유지 과목이?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 해물님 목소리가 조금 멀리서 들려서 마이크 좀 가까이 와주세요. 나 지금 마이크를 사탕처럼 물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거보다 그 더... 그 마이크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아! 좀 올려줄게. 좀 올릴 수 있어 내가. 지금 어때? 어때? 어,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지? 예, 아 조금 막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 그니까 과몽이. 응. 우리가 자 지금은 어때? 응. 지금 어때? 됐어? 네 됐어요.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았네 아까. 응. 과몽이가 내 방송에 들어와서 과몽이 목소리가 응. 나보다 더 크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네. 내가 내 저거를 과몽이 목소리를 조절했잖아. 그게 네. 아니고 내 목소리를 키웠어야 됐네 과몽이 방송에. 그치? 네, 이제서야 됐죠? 지대로 돌아가는구만, 그치? 어, 됐다. 그러면 지금 닿지 않은 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복이 되어 돌아왔구만. 개이득이지.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이구만. 이렇게 또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모르던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전화위복이라는 고급 어휘를, 고급 어휘를 획득을 했구만. 그렇지? 맞아요. 어. 형, 우리 페널티 받은 거 알아요? 페널티? 네. 자네의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네. 지금 자네의 방송에 있는 바로 그건가? 네네네, 귀엽죠. 완전. 와, 귀엽죠. 진짜 너무 잘 그리셨다. 누가 그려주신 거야? 해물튜브 그 썸네일로 하세요, 이거. 과몽이 팬이야? 어, 해물님 팬 아니실까요? 근데 왜 과몽이가 먼저 가지고 있지? 방송국에 안 올라왔어요, 해물님 방송국에? 내 방송국에 올라왔어? 내 방송국에 올라왔는데? 아, 내 방송국에 퍼간 거야? 방송국에 있잖아. 방송국 확인. 아, 내 방송국에 있어? 저도 제 방송국에도 올리시고 해물님 방송국에도 올리셨나 보지. 아, 그래? 그러면 과몽이 잠깐만. 내 팬인지 과몽이 팬인지 알아보는 법이 있어. 지금 해물님 방송에 있어요. 아, 계셔? 네. 울고 있어요. 폭구님? 폭구님? 네. 네. 사과해라, 사과해. 여러분, 근데 이게 폭구님이 이렇게 좋은 거 그려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하신 것 같은데 서운할 게 아닌 게 저는 어제 새벽 5시까지 방송을 하고 오후 1시까지 자다 일어난 다음에 아버지 창고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방송을 바로 켰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국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다섯 글자로 이걸 요약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네, 오, 야, 6시 13분에 올랐네, 새벽. 딱 내가 잠든 타이밍에 딱 올라왔구만. 나는 6시 16분. 아, 내 팬이다. 아, 포코님. 그쵸, 그쵸. 포코님을 1일 명예 매니저로 올려야겠다. 명예 매니저도 있어요? 어, 당연하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 마크가 다른가? 어. 해야 해당 이용자는 현재 이 대마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나갔어! 아, 아니. 아니야. 아이디야. 계정 아이디가 아니라 그래. 아, 그렇구나. 어, 큰일 날 뻔해. 봐, 내가 초보적인 BJ였다면 바로 쓸쓸한 부금 깔고 가을 분위기를 막 가을 낙엽 날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혼자서 술 한잔 했겠지. 하지만 나는 프로 BJ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해버렸지. 역시 7년차 BJ야. 좋았어. 됐지? 나이스. 진짜 예쁘게 그려주셨다. 사과몽 N 해물파전. 뭐 하시게요, 해물님? 이복의 과몽이! 이렇게 딱 해주셨네. 내 목소리 왜 그래요? 아, 왜? 내 목소리가 싫어해요? 아니, 과몽이 성대모사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 맛을 잘 살린 거야. 이 팬아트의 맛을 잘 살린 뭐 하시게요, 거야. 뭐하시게요, 해물님? 저 아이본인데? 아이본? 아, 이거 아이본이야? 응, 요정같이 해주세요. 요정같이? 응. 뭐 하시게요, 해물님? 똑같은데? 아니야. 예쁘게 말하려고 얘 있지. 뭐 하시게요, 해물님? 얘가 어떻게든 예쁘게 말하려고 최상의 목소리를 낸 거야. 알았지? 얘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야. 이게 제일 예쁜 목소리야. 이 친구가 낼 수 있는. 오! 탐켄치 같다.
이제 돌려치겠다. 그치? 에무님 성대모사 한 건데. 내 성대모사라고? 예. 아, 내가 과몽이 성대모사 한 거? 그러니까 내가 과몽이 성대모사 한걸 과몽이가 또 성대모사 한 거네. 아닌데. 이거 그거 같다. 그거 있잖아. 사람이 술 한잔 하는 거 딱 모니터랑 같이 찍어 가지고 그거 릴레이로 막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막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술 한잔 그걸로 계속 하잖아. 릴레이. 그거 같다. 그거. 성대모사계 릴레이다. 됐다. 여러분들 바로 잡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화면 가리기. 게임 언제 해? 진짜 방송 개 못하네. 저희는 게임을 잘하는 방송이지 방송을 잘하는 BGM들은 아닙니다. 어? 게임을 보러 네. 큰일 났어요. 왜요? 이거 픽창 가리기를 썼는데 닉네임이 다 나오는데요? 아 그거 신클라라 그래. 내가 내 거 보내줄게. 라인이 숨고 닉네임이 다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아 그거 신클라에 저걸 안 했구나. 데뷔를 안 했구나. 나는 아, 보내주셔야죠. 팬분들이 융털리 씨께서 장 융털 씨께서 이걸 보내줬거든. 만들어서 보내주셨어. 자네 자 이거 쓰게. 아 어, 고맙습니다. 이거 적용하면 돼. 닉네임이 융털이에요? 어 장 융털. 자네 적용했나? 일어났고요. 그렇지 그렇지. 와 일어났고. 이제 진짜 어떤 화면을 보던 다 내 방송 같다. 그냥 내 방송 시청자분들이라 생각하고 과몽이 방송도 내가 잘 시청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어? 아주 잘 대해드려야지. 이건가? 오케이 이건가? 가자. 보자 보자. 이거 벤이구나. 어 이번엔 내가 사고 싶을 뻔했어 과몽이.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뭐지? 왜왜 왜, 왜? 그 사이즈를 맞춰야지 과몽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 거 봐봐. 그게 입체적인 거야. 그 위로 올라가야 돼 과몽이. 그게 입체적인 거래 과몽이. 네. 그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 아 과몽이. 아니 과몽이 그거는 과몽이 압축시키는 힘으로 그거 압축시키는 짜부시키지 말고 그걸 위로 이렇게 올려야 돼. 그렇지. 아 과몽이가 전체 화면을 쓰고 있구나. 네. 그거 그렇게 잡으면은 그거 적용 못 하는데. 내 거 봐봐. 내 거는 이렇게 전체 화면이랑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해물파전의 네. 긍정 롤 세상이 이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구나. 어 그러면은 과몽이는 해물파전의 긍정 롤 세상을 없애버리고 위로 그냥 쭉 올려버리고 그 밑에 것만 적용시키면 되겠다. 선 위에 거는 올려버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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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아, 과몽이 똑똑해. 그렇지. 긍정룸 세사를. 그렇지, 그렇지. 세살이 아니고 세상. 내가 7년 동안 지켜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로 올라가야지. 아, 낙한 뺏겼어요. 아! 개이득이구먼. 그러면 자야도 필요가 없지. 마오카이 서폿. 그렇지, 그럼 나도 이제 자라는 지금은 서폿으로 가고, 나중에 자야랑 낙한 동시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하면 되겠구만. 그렇죠. 그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이걸로 나는 좀 불안했어. 자야 처음에 하면은 손도 안 풀렸는데. 그치. 자야 연습 한판 하죠. 아 나야 지금? 아 우리 또 전매 특허 믿고 본다는 믿고 쓴다는 이즈리얼로 한판 아, 과몽이에게 승리를 만끽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야와 라캄 듀오로 가야겠구만. 나이스. 픽 가리기. 좋아. 저 했어요. 봐주세요. 어 봐줄게. 무슨 잘못했는데. 저 어 화면... 됐다 됐다. 됐죠 됐죠. 어 됐다. 그래. 그러니까 과몽이 거 같네. 과몽이는 어떻게 모든 파일을 그렇게 잘 소화해? 마치 진짜 어떤 거든 걸쳐든 잘 소화하는 막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 다 완전 자기 것처럼 소화했네. 괜찮네요? 어? 왜왜왜? 왜? 해머님 왜? 파전 봐봐요! 아! 급전악시 파전님께서! 급전악시 파전님께서 별풍선 천삼개를! 와! 이런 세상이 있었고 해물이 게임 들어가기 전에 별풍선 천삼개를 주시면서
엄청난 또 은혜를 보호하사 이런 세상에 우리가 피지컬로 보답하는 정말 영민하게 플레이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아! 틀쩍낙지 파저지 또다시 에로에게 선물을 이런 세상에 에로에게는 역시 분위기를 약간 뭐 하이에나님께서 에로에게 아 하이에나님께서 별풍선 500개를 하이에나님께 멋진 목소리로 과몽이 나 하이에나인데 실망하지 말게 하시면 500개를 아 역시 하이에나님이십니다. 낚시파전님께서 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전달님께서 고맙습니다. 에로에게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내 뽀뽀를 또 받게 내. 아니야. 자키님께서 하신 말을 저 올려봐. 기죽지마 자몽아. 그래. 자네 이거 엄청난 실수 아닌가? 고맙습니다. 우리 방에서 고맙습니다. 내가 전달님을 구달님이라고 실수를 해서 엄청난 지탄을 받았어. 지금 자키님께서 자네를 자몽이라고 불렀네. 어떻게 생각하나? 아, 저 자몽이에요. 사자몽이에요. 너 사자몽이라고? 네, 저 사자몽인데 모르셨어요? 역시 시청자를 배려하는 과몽이 따뜻한 마음 잘 보았네. 역시 과몽이야. 이런 점은 내가 꼭 배워야 될 점이구만. 잠깐만요, 저 마오카이 어떻게 할줄 몰라서 룰인벤 들어와서 템트리 좀 잠깐... 내가 알아. 그거 방패사 하면 돼. 방패랑 그거 특성, 비스킷 특성 올렸어? 잠시만요. 내 말은 듣지 않는군. 내가 플레이였다면 OPGG보다 나를 믿어줬겠지? 꼭 플레이로 심각한 정신병이 서포터가이 감사합니다. 플레이로 꼭 올라갈 거야. 그래서 과봉이의 신뢰를 얻고야 말겠어. 이거 세 개 사고 됐어요. 쿠키 있어요. 30초 남았습니다. 아 무슨 미션님이니까 전달님 세상에 13개 2판 이기면은 형 저 2판 이기면은 100개예요 형. 나 미션 있어요 형. 와 그러면 꼭 해야겠다. 왜냐면 나도 그럼 과몽이의 베베베베 100개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저 그러면 그쵸. 나한테도 힐링이지? 그쵸 맞죠 나는 진짜 간다 뺏겨서 T 뭐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필요 없어. 어디서 과자 소리 나냐? 아 어디서 과자 소리가 난다면 그건 무조건 과몽이입니다. 저는 과자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자 옆구리에 났는데 과자 그 뾰족뾰족한 게 자꾸 제 팔뚝을 찔러서 치웠어요. 아, 그 저기 뭐야 그 은박지 같은 거 뾰족뾰족한 모서리 부분이 네, 걔가 자꾸 제 팔 찔러서 치웠어요. 가자.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저 사람 아이디 짱 좋아. 아이디 보지마. 아이디 보지마. 어 봤는데? 바로 게임 탈출한다. 이런 세상. 까몽이 자제해야 되네. 까몽이 아무리 식욕이 돋았다고 해서 절대 게임을 등한시하면 안 돼. 자네 막 여기 봐야 되는데 저 친구 클릭해서 저 친구만 보고 있으면 안 되네. 맛있겠다. 아이디 근데 진짜 좋다. 간발노님 감사합니다. 아이디 진짜 레어닉이다. 안돼 가지마. 좋아. 근데 과몽이 봐봐. 나중에 결혼할 때 만약에 여자친구가 롤을 해 그러면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다이아 아이디 주면은 결혼을 했는데 여자친구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네. 결혼 반지 다이아 대신에 다이아 티어 아이디를 주면 어떻게 되지? 여자친구가 롤을 하는데 다이아 티어? 다이아 반지 대신 다이아 티어 아이디를 주는 거야. 결로 감동이야? 아니요. 왜? 그거는 다이아는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그 다이아 티어 아이디는 그 사람의 노력과 땀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이아와 그 다이아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영정 당한다고? 돈 주어야 된다고 이거? 돈? 이거 돈 주래요. 돈을 왜 주어? 몰라요. 주었어요. 오 돈 왜 줍지? 나는 이거 뭐야 이거? 돈 떨어져 있다. 오 나 못 주워. 내 돈이다. 너만 주워. 오! 마오카이 국의 화폐인가 보다. 오. 돈 떨어져 있네. 그걸로 과자 사 먹어 가몽이.
잘 대처했다, 그치? 쟤 막 날아다닌다, 배트맨 같아. 제가 라칸이에요. 봤어요? 어. 나 이거 돈 죽고 싶어요, 형. 안 돼, 안 돼, 안 돼. 떨어진 건 아무것도 죽지 마. 내가 과몽이. 형, 저거 돈. 내가 켈로. 아, 그래, 같이 가자. 자. 아, 먹었다. 자, 좋아. 오, 제가 가져가서 돈. 야, 쟤네도 먹을 수 있다. 접어. 어, 형, 내가 실수하면 먹었어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건 또. 이 돈이가 뭔데? 좋아, 과몽이 당황하지 마. 내가 줄 수 있는 돈을 줄게. 돈 워리. 킬 써줘, 킬 써줘. 오케이. 아니요, 아니요. 그부가 있었네. 좋아. 만화가 많이 없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아, 그리고 저는 원딜 할 때는 열광을 드는 편인데요. 이거는 좀 초반에 네. 첫 귀환하고 나서 네. 힘을 실어주려고 이제 천둥을 든 거예요. 다 어떻게 보면은 아, 병법. 네. 제가 이즈리얼에 이제 도가 텄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에게 네. 이제 네. 많은 이즈리얼의 아, 그런 유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이거 돈 주우려면 죽어요? 어, 죽지. 돈을 선택할 것인지 그 돈 하나 먹을래. 1원을 내가 저 뭐야 힐을 써줘야 돼, 힐을. 그러면 당연히 돈 죽는 게 손해겠지? 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었다고? 어, 역시 대다대. 역시 대다대. 욕터 논대요. 와. 자네 이은미 씨의 녹턴 들어봤나? 이거 살려야 돼, 이거는. 살리는 걸로. 오케이. 좋아. 이러면 또 개이득이지. 적들은 나이스, 잡을 나이스. 수 있는 입장이야. 우리는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살린 우리가 당연히 개이득인 거야. 나이스. 좋아. 파타! 18 맞추겠노라. 파! 좋았어.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좋았어. 나이스. 좋아. 좋아. 야, 이러니까 과몽이랑 게임하면 즐거운 거야. 어, 평상시였다면 CS를 너무나 못 먹은 바람에 볼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었겠지만 지금은 과몽이랑 함께한다는 생각에 CS를 못 먹어도 즐겁구만. 이런 게 또 게임하는 재미지. 역시 게임과 밥은 좋은 사람과 함께 먹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거야. 제 마오카이 귀엽다. 네. 그런 서포터는 누구한테 배웠나? 이거요? 어. 그냥 제가 해보고 싶어서. 어. 혹시 그걸 누군가가 가르쳐준 거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거 2대2 무조건 진대요. 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담배를 피게 했던 친구와 같은 맥락이야. 가까이 하지 말게.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한 건 내가 하라는 건데. 어, 자네가 담배를 알아서 핀 거지 그거는. 좋아. 이거 밟으면은 케이틀린이 저 헤드샷 맞춰요? 자네는 머리가 조금 해서 아마 안 맞을 거야. 괜찮아. 아 진. 밟아봐. 봐봐 안 맞지? 아 맞았네. 아 딱 맞을 정도로만 작네. 아우. 좋아. 오, 케이틀리. 저 자식. 라칸 와드 박으러 갔어요. 오케이. 좋아. 이게 마나랑 그건가 본데? 돈이 아니라? 저게 골드색이 돈이고. 어때요? 제가 딱 밀어줬어요. 잘했어. 어, 과몽이!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탈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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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탈진 빼기. 좋아. 탈진 백이라고? 탈진 네. 자네 건데? 탈진 좀 무거워서 버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지구는 자전하고 쿨도 도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구가 도는 이상 쿨도 도는 거야. 좋아. 과몽이. 참 신기하지 네. 않나? 왜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균형을 잡고 있잖아. 왜 그런 줄 아나? 그것 때문에. 뭐? 그거. 어. 그게 뭐야? 저 배웠어요. 그렇지. 어, 그부디? 걱정하지 오, 마. 맞춰주세요. 오, 걱정하지 그부디? 마. 그부디? 걱정하지 마. 여기서 힐 써주고, 큐 맞춰주고, 평타 때려주고, 여기서 전멸 써주고, 뒤로 빠져주고. 와, 나이스. 와, 좋았어. 나이스. 피해주고. 와. 좋았어. 자, 녹화 도와주고. 오케이. 여기서 라칸 마무리해주고. 좋았어.
좋아, 과몽이 상당히 잘했어. 과몽이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쾌거와 기염은 우리가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을 거야. 오죠, 딸이. 좋아. 너 따윈 필요 없어. 씻어 좀 먹고 집에 가야겠다. 좋아, 좋아. 엄청난 개이득을 보았어. 근데 디스코드만 쓰면 나는 좀 밀린 버벅거리네. 왜 그러지? 어떤 게 버벅거려요? 약간 얘 캐릭터가 약간 막 공격할까 말까 막 이러고 약간 그래서 애타는 맛이 있어. 디스코드 쓰면은 게임이 약간 이즈리얼하고 썸 타는 느낌이야. 랭 너무 심해요. 그럼 스카이프 할까요? 아, 근데 스카이프는 잘 안 들리는데 목소리가. 패밀리 핑 수치가 어 이거 봐. 27 막 36 그러네. 원래 나 8인데 8. 인터넷 어딨어요?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대 지금. 나 KT. 왜 그러지? 기가? 가몽이는? 아니 저도 KT 써요. 기가 안 쓰는데? 그럼 뭐 써요? 그냥 일반 메가. 근데 우리가 기가 쓰죠 방송하려면. 우리가 기가가 안 돼. 아 기가가 안 되는. 그러니까 기가가 아. 들어오는데 그 진짜 기가 말고 그거 있잖아 막 500, 500짜리 막 이런 거 들기가. 어 들기가 들기가야. 아 그러니까 사기기가 있잖아 그거야. 네. 어 그러면 하기 좀 그렇지. 어 진짜 기가가 아니다 보니까 촌동네구나. 아 촌동네 아니에요. 아 저 라칸이 좀 그렇다. 과몽이는 진짜 기가 인터넷 들어와? 네, 저 기가 인터넷이. 과몽이 원룸 아니야? 100? 100 정도? 원 500? 900. 900? 네. 와, 좋겠다. 나는 진짜 집 사고 나서 잘못 샀다고 생각한 게 그것 때문에 인터넷이 기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못 샀다. 지금은 헤드샷 안 맞지? 하하. 잘했어. 아, 못 잡았다. 좋아. 핑 왜 이러냐? 준 시스템 개꼬랐네. 아니에요. 원래는 인터넷이랑 컴퓨터랑 상관없어요. 맞아. 인터넷이랑 컴퓨터랑 전혀 상관없는데 원래 우리가 우리 살면서 무슨 일 생기면 자꾸 엄마한테 의지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잘못된 네. 선택으로 엄마 탓하게 되고 그런 건 똑같은 네. 거야. 모든 준 시스템 탓하게 되는 거야. 너무 안정 엄청난 준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우 안 보여. 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타겟팅을 잘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서 할 수 이제 있다. 이큐, 이거 해주고 이큐, 큐. 어 여기까지. 저거 맞췄으면 아마 더 아쉬워서 무리를 했을지도 네. 몰라. 오히려 잘된 일이야. 나이스 나이스. 내가 그리고 레드가 있기 때문에 쟤를 잡을지도 몰라. 과몽이 내게서 한시도 눈을 네. 떼지 말게. 나 자야와 저 지금 아니, 완전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나 라칸과 진검승부 한번 겨룰 예정이야. 오오 이길 것 같은데 레드 바로 때문에? 마무리하고 레드가 이제 마무리해주자. 안 된다면 큐. 아 하지만 와. 이거를 또 할랑할랑거리면서 바로 라칸을 빅토르가 와주면서 타워 한 대 맞고 어 빅토르 오고 있어? 일부러 지금 네? 낚시하는 거야. 마우카이가 오고 있잖아. 여기서 이제 막 낚시하는 거야. 딱 큐스 여기서 아! 전멸을 예상 못했네. 앗! 나의 실수. 앗! 앗! 과몽이의 실수. 오케이 우리 쌤쌤이다. 앗, 나의 실수. 어 우리 한 번씩 실수했네. 서로를 아니, 용서하도록 하자. 오케이 쿠키도 하나 사야지. 과몽이 쿠키 먹을래? 쿠키 어, 좋아해? 쿠키 좋아해요. 그럼 하나 더 사갈게. 오케이. 과몽이 거 하나, 내 거 하나. 좋았어. 언제 누나 줄 거예요? 어? 게임이 그런 게 패치가 되면 교환 기능, 트레이드 기능이 패치가 되면 알았어. 과몽이 자, 내가 과몽이 지금 캐릭터 입에다 대서 자 먹어. 올렸어요? 먹었나? 어. 아마. 어. 그렇지. 어, 벌써 다 먹었다. 와, 빨리 먹어. 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나운서 계속 어. 이 아나운서에 남자야? 바꿀 수 있어 그거 음향에서 여자로. 아 진짜요? 어 여자 누나가 맨날 우리한테 익숙해가지고 남자 나오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무 좀. 그리고 그 형도 좀 목소리 좀 감미로운 형으로 시경이 형으로 해주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파워해. 와 돈이 당했다. 너무 파워해. 어 싸웠어? 이거 가능한데 들어갈 수 있어? 불 불러가요. 오 이거 이거 이석이 좀 느리다 이거. 오. 아 이거 그냥 볼걸. 이거 그냥 봤으면 잡았는데 아깝다. 아 해물똥 토끼똥님께서 별풍선 베베베베 패팅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 똥은 매우 작음으로 토끼똥이라는. 와 이거에 이게 또 피해지네. 화 빠질 수 있어 감옹이? 감옹이! 아쉽네. 괜찮아 괜찮아 과몽이. 원딜이 살아있으면 그리고 원딜이 버텨준다면 우리 바텀의 승리는 달라지지 않아. 네. 어 안죽어 안죽어 과몽이. 딱 안죽게 체력을 안배를 했어. 그래서 일부러 밟은거야. 어차피 덧없앨 수 있으니까. 그리고 케이틀리에게 약간의 허탈감도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니까 어차피 집에 가야되니까. 오케이 과몽이 소리 질러. 예! 좋아 좋아 역시 과몽이야. 여기서 소리 질러주다니.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다 소리 질러하니까 바로 바로 뒤통수를 때리던데. 역시 과몽이야 역시 과몽이야. 과몽이 배려심은 정말 챌린저로구만. 좋아 제압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바텀 이기고 있어요? 어? 이기고 있지. 113에 과몽이 143. 나 언제 다 보탑이 봐봐 과몽이 데스가 4잖아 네. 그러면 킬이 1이잖아 그러면 빼봐 4 빼기 1이 뭐야? 3. 어시가 3이잖아 그럼 3 빼기 네. 3은 뭐야? 0. 자네는 지금 0인 상태야. 아~ 그러면 0은 잘한 거야 못한 거야? 0은 그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자네의 가능성은 오~ 무한하다고. 오 오케이 뭐 과목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해무리를 만나서 자네가 영리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구만. 여기 와드 좋아. 핑아 핑가 짱 많아요. 어 다 까고 와도 돼. 나 안전하게 CS 먹고 있을게. 네 오케이 케이틀린만 있다면 이거 자야도 있네. 아니 카라도 있네. 아 쟤 뭐지? 쟤 이름 뭐야? 카쿤? 라칸! 라칸 라칸 라칸. 아하하하 과몽이가 없이 왜요? 나는 과몽이가 바텀이었으면 기억력이 감소되는 느낌이야. 이쪽이야. 옆에 있을게요. 저 뒤에 따라다니는 건 뭐야? 아 저 스킨이야? 네 이거 냥냥이에요. 아 그거 아 과몽이구나. 네? 케이틀린 따라다니는 게 과몽이 공격 스킬이구나. 네. 나는 케이틀린 스킨인 줄 알았어. 대박 귀엽다 하고 있었는데 나 또 맞췄어. 과몽이 이거 가능? 물기 가능? 오 과몽이 대박. 거기서 고양이 딱 던지면서 아 들켰다.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인가? 어, 와, 과몽이. 실수 내가 다 먹는다. 오. 괜찮아, 괜찮아. 과몽이. 게임 시작 도전에 과자를 먹는 과몽이 모습을 보고 1분 33초. CS도 먹겠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했어. 준비하고 있었다고. 피제 스피너요. 피제 스피너. 불 꺼졌다. 저 살려줘요? 죽었어? 아니요. 어 나도 위기 아니야. 저 미드 갈게요.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 오케이 이랬거다. 좋아 우리 팀이 킬한 게 아니네? 그럼 이즈리얼이 위험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에 배, 그 일로 하면 안 올 거야. 좋아, 무빙 잘하고.
다리우스가 오는 게 아니야. 하나만, 오케이. 갈까? 못 가네? 가능? 각이 안 나오지. 와, 근데 더 네. 진짜 잘 깔았다, 얘. 여기다 딱 해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네. 캐틀이 너무 잘 큰 것 같아요. 152개. 아, 잠깐만요. 152개, 3-2-0. 오케이. 아, 근데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타 할 때 끊기면 안 되는데. 약간 핑이 약간 높아가지고 지금. 핑이 계속 뚝뚝 끊겨요? 이번 판 하고 나서 스카이프를 한번 옮겨보자. 오케이, 오케이. 그때도 그랬었어요? 어, 이 디스코드랑 인터넷이랑 무슨 연관이? 이게 그냥 보이스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핑이 올라갈 수가 있나? 내가 뭐 설정이 잘못됐나? 스카이프보다 훨씬 가벼울 텐데, 디스코드가. 그니까. 좋아. 핑 제한하자고? 아, 그래 볼까? 60 정도로 제한시켜볼까? 36. 오, 괜찮아졌다. 오, 감사해요, 니마. 50까지 안 올라가네, 이제. 오. 그러면 내가 안 걸려요? 어,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이건 그건 프레임이잖아요. 아, 플라시보 효과였구나. 괜찮아진 듯 느꼈어. 야, 여기서 또 내가 플라시보 역시 긍정적으로 방송해야겠다. 그냥 마음만 먹어도 이럴진데. 그냥 마음만 먹어도 이럴진데. 진짜 긍정적으로 살면 얼마나 달라질까 삶이. 저 여기 지금 엄청난 낚시하고 있어요 지금. 강태공 같은 느낌으로 낚시 중입니다. 어, 이거 그레이브지 일로 오고 있어. 그레이브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와라 와라. 여기 여기. 와라. 넌 여기 올 거다. 이거 이거. 넌 여기 올 거다. 진짜 분명 올 거다. 올 거다. 너 온다고 믿는. 어! 뭐야 이거! 아! 아! 왜 왜? 어, 다행이야. 고통이 짧았어, 감옹이. 걱정 마요. 저 한 방이 있어요, 저. 어, 와, 여기다 숨겨놨네. 대박이야. 와. 부시 속에다가 숨겨놨네. 이때 이걸 해야겠다. 와야 돼. 여러분 진짜? 그거 말씀하신 거 어디 있어요 이거? 핑핑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FPS 설정하는 거.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들어갈 만도 한데. 없는데요? 아, 여러분들? 이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들키는 건가? 없는데요, 여러분들. 144로 좀 해 줘요. 프레임은 올려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144 Hz 모니터니까. 그렇지. 이건 하는 게 맞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가유.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 10으로 떨어졌다. 오, 적응했나 보다. 역시 준 시스템이야. 바로 인터넷을 어르고 달라서 잡아라. 잘한다, 잘한다. 궁. 아, 까비. 궁 없어. 딜러, 딜러, 딜러. 힐, 힐, 힐. 오케이, 이거 살 수 있다. 아우! 아, 까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탈진, 탈진! 아, 탈진! 아, 내가 까비, 까비, 까비! 아, 그래도 피지컬 조금 보여줬어. 내가 죽지 말고 탈진을 대신 걸어줬어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까비, 까비라고 하는 거 뭔 줄 알아? 너는 개전에서 힘을 파전. 약간 이런 의미라고. 좋았어. 잘했는데. 아. 좋지만 잘 싸웠다. 아주 좋았어. 좋아. 망원형 렌즈도 샀고 물약도 하나 사놔야 돼. 물약을 먹으면서 한타 때 1대1을 할 때 특히 그 물약에 스노우볼이 엄청나기 때문이야. 자네 그거 알고 있나? 물약을 빨고 빨면서 싸우는 사람과 안 빨면서 싸우는 사람이 1년간의 데스수를 보면 물약을 빨지 않은 사람이 642데스가 더 높다고 하네. 평균 데스가. 그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나는 무조건 물약을 먹으면 싸워야겠구나 라는 결과에 도달했네. 자네에게도 이걸 알려주겠네. 알겠습니다. 어! 어떡해요? 녹턴 죽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하나 잡으면 돼.
어떻게? 난 내가 여기서 농성하고 있거든? 못 가게? 저도 농성하고 있는데 이제 죽겠다. 여기서 이쪽으로!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나 잡아주고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래 하나 먹으면서 밑에 쪽으로 뭐 오겠지? 여기서 큐 쓰겠지? 바로 이걸로 쓰고 그렇지 큐를 허비시킨 뒤에 개피가 있나 보다가 여기서 아 아깝다 오케이 다시 여기 밀어주고 오케이 다시 가 이거 어차피 2차 타 밀린 거야 파괴되었습니다. 충격장 한번 맞고 그렇지 자 하나 잡았어 지금 좋아 아이고 아이고 까비 괜찮아 괜찮아 과목이 느려졌다 과목이 느려졌다 뿅뿅뿅뿅뿅뿅 야 과목이 그걸 느려지게 하다니 자네 죽으면서도 그 물귀신 작전 귀신 중에 귀신 이속을 느려지게 한다는 물귀신 작전 역시 과목이야 과목의 그 정신과 기계만큼은 아! 와 까비 왜? 와 까비 잡을 뻔했어 어 과목이 아주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낭비할 시간 없어 좋아 지금 용이 곧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 1차 타 빨리 밀어버릴게 가능할 것 같아 딜이 좋아가지고 지금 용도로 가면서 오케이! 과목이 밀어버렸어! 과목이 완벽히 밀어버렸어 거기다가 레드 초기화까지 우리 레드 먹으면서 레드 초기화까지 대박 레드가 끊이질 않아 그건 왜냐 정 레드 레드를 어 오케이 녹턴과 레드를 커플 아이템으로 맞췄군 좋았어 좋았어 와 나 죽는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안돼 안돼 굴러가면 안돼 바람 드래곤 바람이라서 저도 되긴 하는데 네 돌 굴러가요가 궁이에요 와 딜 봐 이런 세상에 줘야 돼 줘야 돼 줘 집 다녀올게 싸우지 마 빠져 몰리면 안 돼 그부 어떤 피 얼마나 얼개피 어 3분의 1 남은 아 그럼 안 돼 그럼 궁으로 안 죽잖아 바텀 내가 밀게 오케이 아 연운 스택이요? 네 알겠습니다 연운 제가 좀 못 쌓긴 했네요 원래는 보통 한 23분 빨리 나오면 막 18분에도 뜰 때가 있긴 한데 제가 이거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네 오케이. 어떤 걸 신경 쓰고 있었죠? 연운 스택 아버지 살려줘 아버지 돌 굴러가요 저 소리 나오면은 항상 우리 편이 죽던데 제발 이번엔 다른 길 이거 차라리 어차피 지금 늦었다 이거 바텀 밀어주는 게 낫겠다 궁으로 지원만 해주고 좋아 좋은 판단이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와 개구! 오 이러면 이거 양방이득인데 바텀까지 밀고 대박인데 완전 쾌거를 이룬 건데 이거 거기다가 나 골드 짱 많이 먹고 있어 대박이야 주머니 빵빵한 거 봐 걸어 다니지도 못하겠어 이거 거의 와 또 잡았어 또 잡았어 개구 2차 타까지 좀 더 떨어 2차 타 지금 연운 스택 지금 대박 베리 나이스야 거의 풀 스택 대박 무라마나 만날 준비 됐나 과몽이 무라마나 만날 준비 됐어 오케이 무라마나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오케이 야호 좋아 저 불륜 없군 집에 가서 일단은 아 몰락한 왕의 검을 사겠습니다 일단 아이템 지금 베르나이즈 착착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물약도 하나 또 사주고 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약을 먹으면서 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대수가 1년에 637킬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물약을 드시면서 한타 중에 물약을 드시면서 체력을 비축하면서 한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나와요? 어? 어디서 나와요? 아 그 인벤에 자유 게시판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망상과
공상 같은 걸 적어놓거든. 난 그걸 믿는 거야. 난 사람을 믿으니까. 자, 빨리 와서 먹어. 그렇지. 큐어로 먹으라고? 저 마오카이 두 번째예요. 아까 642라며? 아까 642라고 했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괜찮지군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아버지! 와! 좋아 좋아, 과몽이 잘했어. 아주 베리 나이스였어. 과몽이의 정말 방어력과 뛰어난 몸빵 맷집은 이거 굉장하구만. 아버지! 아버지! 좋아! 좋아 과몽이! 아! 오! 엄청 세. 조심해 과몽이. 적들의 데미지는 아주 뛰어나다고. 와, 과몽이 형도 뭐하고 있나. 자리 앉아 놀고 있는 건가. 아, 이 녀석. 아, 이 녀석.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바닥에 누우면 어떡하나. 너무 아프네. 오, 짱 세. 오케이, 피하고. 채워주면서 피. 좋아 좋아, 집에 간다. 750원이라. 왜 자꾸 돌을 굴려. 괜찮아 감옥이 괜찮아. 감옥 괜찮아. 우리가 아까 4대5도 이겼기 때문에. 아, 이거 개피 하나 있어요. 오케이 개굿. 나이스. 아, 매혹당했어. 나이스! 엄청난 데미지! 누가 살아났는데? 와, 궁! 와, 에네르 기파 좋았다. 좋아! 와, 진짜 잘한다. 와, 이거 큐 맞추고! 와! 뒤로 빠지고! 아이고, 이걸 안 죽여! 바보 같은 녀석! 이걸 안 죽인단 말이야, 바보 같은 녀석! 좋아! 아, 콧물 나왔어. 와, 진짜 잘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한타를 매우 잘하고 있어. 좋았어. 야, 다들 이거 사이 아인인데 전투력이 엄청나. 그리고 그 전투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다들 알고 있어. 좋아. 신부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 내가 이 재료를 할 때면 다른 사람이란 소리를 좀 듣곤 하지. 진짜 잘하시네. 이 맛이 기분이 좋아서. 좋아! 됐다. 바로 레드 먹으러 가야겠구만. 벌써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나? 근데 군방의 모바일 중계방에 4800분이라서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해물이와 과몽이가 되겠습니다.